뽑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하나 정도씩 나옵니다. 하나씩. 자, 먼저 주택 임대차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 뭘 갖출 것?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뭐하고 뭐예요? 주주입니다. 주주. 대항력 뭐다? 주택 인도하고 뭐야? 주민 등록이야.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요? 자, 여기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하게 되면 다음 날 오전 0시. 그래서 주민 등록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점유는 무슨 점유죠? 직접 점유가 맞죠? 근데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 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예요. 다가구 뭐예요? 다세대. 여기 기준은 뭐예요?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다가구는 구분소유가 안 돼 있는 거고 다세대는? 그러니까 다가구는 뭐예요? 집원만 맞으면 돼. 여긴 집원 구분돼 있으니까 뭐까지? 동, 호수까지 다 딱딱 들어맞아야지 보호받아. 여기 호수는 의미가 없어요. 예? 101호 살다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201호 좀 넓은 데로 이사갔어. 다시 전입신고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이건 소유권 하나도 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집원만 맞아도 보호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악 경우는 경매가 됐을 때야. 뭐가 됐을 때? 경매 됐을 때 등기부상이 뭐예요? 빨간 선 기준선이 그지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누가 딱 위치해 있어요? 경락인이 있어서 대금을 다 뭐예요? 완납. 앞에 있으면 선순위 주택임차인, 뒤에 있으면 후순위. 특히 후순위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웃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아웃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갈 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서 뭐예요? 뭘 갖추면? 확정 일자를 갖추면, 응? 입장 기회를 한번 준다. 변제 받아도요, 잔액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아셨어요? 특히, 확정 일자는 누구를 위해 썼다? 후순위 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선순위하고 뭐하고, 후순위. 종류가 각각 세 가지야. 뭐? 선순위? 선순위? 자, 기준 권리 놓으면. 뭐만 있는 사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확정일자를 뒤에 가서 받은 사람. 전부 다 뭐다 이게? 슈퍼 임차인이다. 다음, 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슈퍼가 아닌 사람도 있겠네. 어떤 사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갖춘 사람 대항할 수 있어요? 튕겨 나가겠네. 두 번째, 대항력 있는데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 대항할 수는 없잖아. 단지 이거 가지고 뭐 받아? 우선 변제 받아야 되겠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 나간단 말이야. 좀 빨라. 확정일자는 미리 놓고 대항력을 늦게 갖췄어. 슈퍼 2단이다. 슈퍼 아니죠? 이 확정일자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다 딱 맞췄을 때 날짜 인정해줘. 이게 대항력이 7월 1일 하면 7월 며칠이야? 2일 오전 0시죠?
6월 20일 했어. 입장 순서는 6월 20일 아니지? 떼굴 굴러서 딱 해서 7월 2일 오전 0시. 됐어요? 그럼 슈퍼 인정률 몇 가지? 이거 딱 해놓고 들어가서 문제 푸는 거야. 나머지 거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자, 한 문제. 자, 303페이지 2번 문제. 몇 개만 풀게요. 중기업 법령이란 중복되기 때문에 몇 개만 풀겠습니다. 2번. 주임법 설명으로 옳은 것. 1.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으면 동호수 표시 없이. 그럼 틀렸지, 뭐. 집원 플러스 뭐다? 동호수. 두 번째,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게 뭐예요? 별개 것으로 해서 인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지. 거기 뭐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지에서 경매 배당 요구했죠? 그건 주택임차인 자격 들어간 거야. 그럼 전세권 배당 요구 있는 것으로 봐요? 아니죠. 별개의 것. 무기가 몇 개야? 두 개 해야지. 임차인지에서 배당 요구했다고 해주고 전세권 배당 요구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특별법 문제를 풀 때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누구한테요? 특별법 공부할 때 포인트예요. 세 번째, 우선 면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어요. 그럼 임차권 양수했어요? 그럼 임차인이야, 임차인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임차인 자격으로 갖고 있는 우선 면제권 요구할 수 있냐 말이야? 없죠. 특별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임차인 자격이 있으니까 이게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임차인 플러스 뭐까지? 임차권 플러스 뭐까지? 보증금 반환 채권 플러스 뭐까지? 임차권까지 받아야지 배당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네 번째, 근저당권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뭐로 바뀌었어? 수익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수익임차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건물이니까. 물론 근저당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원래 뭐 있었는데? 사무실인데. 근데 뭐야? 판사가 또 마음이 확 파가 뭐야? 누가 우선이다? 누구를 위해서 보호한 거니까? 임차인 보호 내용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 임차권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뭐하기 전? 수리하기 전이라면 행정청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써보세요. 도달, 화살표, 수리. 언제 효력 발생해요? 이건 행정청 수리야. 도달됐는데 수리하기 전에 또 임차인이 거기 가가지고 뭐야? 잘못 신고했다고 또 고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고치면 또 뭐예요? 실수한 거지 또. 그죠? 그럼 뭐 하기 전? 수리하기 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4번에 4번 질문 읽어보세요. 안 되죠? 신소유자가 전소유자 권리 의무를 담보했기 때문에, 승계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자, 4번은 존속 중이란 얘기야. 무슨 중? 존속 중,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없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누구한테? 현 소유자한테 들어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1번을 볼게요. 5번은 틀린 건데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기간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뭐가 됐어요?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갑은 을한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있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지? 이럴 때는 병이 현재 신소유자는 재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 전 소유자가 재산이 훨씬 더 뭐야? 좋아.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요. 나 보증금 반환은 나 병 너 쉴 거 누구다? 갑 네가 주라. 이럴 때는 뭐 한다? 갑이 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뭐여?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문장이 좀 별로 안 좋죠? 이건 새 주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다르지? 존속증 주인 바뀌면 전 주인은 무조건 X고 현 주인한테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가 된 상태에서? 종료 후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등기 주택 이 법 당연히 뭐가 돼요? 적용되죠. 임차인 유리 해석. 임대차 기간 끝났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뭐요? 종료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가구역 나왔네. 구분수 안 돼 있는 거지? 집원 기재 동호수 표시가 없어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이상 후순환권이 뭐가 돼도 시행돼도 매수인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5번은 왼쪽에서 보세요. 1번 저당권 밑에 주택 임차인 밑에 2번 저당권. 즉 이 임차인이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저당권 1번과 2번 사이에 있죠. 그거 보면 뭐가 기억나? 경매시 박수 사라지죠. 그러니까 2번이 경매해도 이 임차인은 경락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자, 5번에 5번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넘기세요. 310페이지 갈게요. 12번 기출 문제입니다. 을은 갑수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틀린 것. 1번 임차인 을이 갑수의 주택을 뭐했다? 양수했다. 즉 을이 임차권 갖고 있다가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뭐예요? 소멸하겠죠? 쉽게 살 때 결국 뭐 제하고 샀을 거야? 당연히 보증금 제하고 나머지 거 줬겠지. 두 번째, X주택 대지 설정된 근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자 대지만 매수한 자. 뭐만?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차주택에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임대차 전속기간 종료한 후 갑이 X대를 병한테 뭐했다? 양도했다. 우리 임차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에게 뭐하는 것? 전속되는 것으로 보지요. 네 번째, 을이 X대에 대항력 갖추기 전점 후에 각각 병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임차인이 그 점이지. 아니 전후 중간 점 있잖아. 임차인이 거기 사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점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응? 네. 그러면 경매가 날라가잖아. 그럼 누가 경매해도 정의 저당권 실행 X대기 무한테 매각됐죠? 임차인은 중간에 있으니까 슈퍼가 아니니까 무에게 뭐 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닐 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병보다 앞에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안 던지고요. 대항할 수 있거든. 다섯 번째, 4의 경우 병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정 소멸했다면 앞에 게 없어졌네. 그럼 슈퍼가 돼버렸네. 그러면 무에게 임차권 효력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는데 앞에 게 뭐 하면 사라지면 슈퍼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새로운 경락이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틀린 것 2번 보세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는 임차인. 요거는 초강력 울트라 슈퍼. 뭔 슈퍼요? 초강력 울트라 슈퍼예요. 그러면 거기서 1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럼 이거 보세요. 아까 여기 슈퍼죠 이거. 네? 그러면 첫 번째 경매에서 뭐 던졌어? 확정 일자 던졌다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근데 다 받았어? 못 받았어? 다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할 수 있는 상태야? 대항할 수 있는 상태지. 그럼 주인이 바뀌었어. A에서 주인 B로 바뀌었는데 B가 다시 또 뭐 설정해서 B가 주인 돼가지고 또 뭡니까? 다시 또 두 번째 경매가 들어간 거야. 몇 번 경매요? 두 번째 경매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B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경매 절차에 다시 확정일자를 쓸 수 있냐 말이야? 없어. 확정일자는 뭐다? 입장권. 무슨 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그럼 오늘 아침에 조조 할인해서 뭐야? 영화 볼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맨날 공부만 한다. 공부만. 아 가끔 영화도 보고 가서 뭐야 사람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단절하고서 뭐야 오직 공부하겠다고. 그 의지는 좋은데 그게 되냐고.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은 내 뭐야 기분 전환. 내가 공부 잠깐 쉬기 위해 잠깐 사람 만나고 다시 공부하는 생각하면 되잖아. 다 끊지 말어. 그러다 진짜 사람 다 끊겨.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는 뭐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잠시 뭐하는 타임이다. 쉬는 타임에 생각하고 만나면 달라지잖아. 근데 내가 사람 만나면 내 공부 시간을 전부 다 뭐야 쪼개먹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람 만나면 열받잖아.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가서 만나는 건 내 시간을 뭐하는 거다. 내 머리를 뭐하는 거다. 시키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갖고 만나면 괜찮은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시간 다 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의식 가지면 똑같은 행위라도 달라지는 거야. 의식이 생각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노는 게 아니고 그게 뭐하는 거다. 뭐하는 거다. 술 먹는 것도 뭐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술 먹는 거 생각 뭐야 쉬는 시간이야. 근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술 먹으면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조조가 안 돼. 30분 늦었어. 그럼 두 번째 이회할 때 30분 더 앉아 보고 나올 수 있나? 똑같단 말이야. 입장권. 확정 일자 입장 요구했으면 끝난 거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냥 계속 주인 바뀌어서 씨로 바뀌었어. 그냥 계속 대항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다고요? 입장권은 몇 번 쓴다? 1. 경매 절차 배당 요구 다 못 받았죠? 두 번째 경매에 들어가서 입장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 쓰세요. 조조 할인. 그럼 조조 할인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 첫 태분만 쓰는 거지. 두 번째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KTX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가끔 늦는 경우도 있어.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추월하고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문이 닫히고 떠났을 때. 그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첫 차를 놓쳤어.
그 늦게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차를 타야 타야 돼. 이것도 막 뛰어가. 뛰어서 탔어. 근데 첫째 차를 놓쳤으면 가서 표 보여주고 다시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서는 환불이 안 돼. 타면 환불은 안 돼. 그럼 내려가서 환불하면 다 거의 없어. 근데 또 그냥 타지요. 그럼 또 할증이 붙어. 표를 안 끊고 그냥 타지. 표를 끊으면 할증이 붙어요 또. 그러니까 혹시 늦으면요 표 끊을 거 없어 그냥 바로 타버리면 돼. 단 뭐만 주면 돼. 그래서 늦게 샀어. 그러면 이 표 날라갔지. 이 표 할증 붙었지. 도착하니까 또 늦었어. 택시 타고 쭉 타가야 돼. 그럼 이게 10만 원이야. 이 10만 원이라고. 그때 사다 아 이게 뭔 짓 하는가. 그래서 아 시간은 돈이구나. 시간은 뭐다? 돈이야. 늦은 뭐야 그냥 다 돈으로 때워야 돼. 똑같아. 떨어진 뭐야 돈으로 때워야 돼. 그냥 돈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뭐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조조 할인은 두 번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세요. 다른 걸 읽어보세요. 다음에 315페이지 가세요. 18번 상가 건물은 없고 주택 임대차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둘이 살다가 한 3년 4년 살다가 뭐야? 야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 있어요. 표시가 나 표시가 안 나? 호적상 아무 표시가 안 나. 그게 많이 있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집주인이냐 임대인이냐 을이 임차인이냐. 근데 병하고 뭐야 무슨 원? 사실은 관계에 있어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을 병이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을 있을 때 여기 자 어머니가 계셔. 예? 부모가 있다 생각해서 어머니가 있을 때 이 집에 같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살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뭡니까? 이 어머니가 을의 어머니 누구예요? F께서 에? 내 눈엔 흙이 들어와도 뭐한다?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뭐야? 남자가 멋있게 뭐야? 누구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누굴 택하여? 여자를 택합니다. 이때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지. 근데 멋있는 사람이야.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안 하면 혼인 못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떨어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게 보증금이 만약에 에? 보증금 만약에 3억을 갖다 집어넣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어. 근데 이러다가 또 이 임차인이 뭐 하면 스토리가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을이 만약에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또 이 어머니는 또 뭐라고 또 여기다 막 뭐라고 쏴붙일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한다고 막 화를 낼 거라고.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와서 보증금 문제가 생기잖아. 응? 그럼 아마 와가지고 챙겨갈 거라고 얼마를. 와가지고 이 F는 갑한테 와서 어쩌고 저쩌고 욕 바가지라면서 뭐야 보증금 누가 주지 말아라. 나한테 저렇게 할 거야. 또 병은 또 갑한테 와서 뭐야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갑은 절대로 을 얘기 병 들어줄 얘기도 듣지 마시고 누구 얘기도 절대 듣지 마세요. 왜? 듣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뭐요? 딱 단호하게 딱 끊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이 보증금 3억을 공탁 걸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들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선 있다 보면 계속 신경 써요. 가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얘기도 아닌데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괜히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아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게 뭐 하기 사는 거야? 해피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면 나 아닌 것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딱 절단해버린 말이야. 3억 공탁 걸어놓으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따로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할 때는 공동승계. 근데 만약에 여기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F가 다 주가.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기억해요. 이걸 기억해요. 이렇게 된 것하고 이게 뭐죠? 함께. 이건 뭐예요? 따로따로. 함께 살고 있으면 누구 거다? 누구 거? 이 글자가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상속인. 한정 같이 하고 누구 거? 상속인 거.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배우자는 못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뭐한다? 공동승계한다. 아시겠습니까? 함께는 누가 주가고 상속인이가 사실 아니냐? 근데 따로따로 할 때는 상속인하고 누가고 사실은 배우자가 뭐한다? 공동승계한다. 반반씩 가져간다. 그런 뜻이야. 됐습니까? 몇 천? 2000 V 2 2000 아십니까? 함께는 누가 가져가고요? 사실은 사실 아니야. 누구야? 상속인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가정 공동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할 때는 V자 할 때는 뭐 한다? 공동 승계. 이때 누가 가져가고요? 상속인이 가져가고. 이때는 공동 승계. 아십니까?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가정공동세는 누가? 사실은 관계된 자가 단독 승계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세라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몇 천? 3천 아닙니다. 몇 천? 2천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 권리물을 뭐한다? 승계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3번. 임차인 사망 당시 동거하던 누가 있으면 상속인이 있죠. 그럼 2번 옆에다가는 어떻게 쓰시고요? 2번 옆에다가는 V자고 3번은 함께. 함께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상속인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 공동생을 하고 있지 아니한테 따로 따를 때는 뭐다? 공동. 근데 네 번째, 승계권자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매달 1월 내 임대에서 승계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자, 보증금은 300만 원인데 얼마인데? 월세 밀린 건 3천만 원이야. 이때 굳이 야반 도주할 필요 없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이때 아마 갑은 와가지고 우리한테 병한테 뭐라 할 거야. 내놓을 거라고 내놓으라고. 월세. 그때 그럼 뭐 하는 거야? 포기. 몇 월 지내?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주인은 어떻게 한다? 임차인을 같이 묶어서 해요. 들어올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둘이 뭐 하세요? 같이 묶으세요. 뭔 뜻이지 알아요 지금? 아니, 임차인을 갖다 누가 한번 하지 말고 공동 임차인을 하란 말이야. 주인이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주인 입장이니까 같이 할건 뭐야?
같이 연대해서 임찬하세요. 그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똑똑하면 돈을 벌 것이고 똑똑하지 않은 뭐야? 아까 3천만 원 날라가잖아. 저 갑입장에서 병이 권리가 있어 없어? 아니 병이 이럴 리네. 뭐야, 보증금 300인데 월세 밀린 게 3천만 원이야. 그럼 뭐야, 병은 부활할 수 있어. 아, 나 이거 법률 할 때는 지가 책임져야 되겠지. 근데 뭐가 아니면 법률 허이 아니면 뭐다? 사실 할 때는 뭐 한다? 연대해서. 그래서 보통 똑똑한 주인은 뭐 한다? 들어올 때 같이 혼자 살 거면 혼자인데 같이 살 거면 사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 아, 같이, 그러면 같이 뭐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주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뭐 다르게 공부하나? 근데 보통 이럴 때 병은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들은 야반 도주하잖아. 사회는 죄되겠고, 지금 야반도주할 필요 있어 없어? 법률은 야반도주해야 되겠지. 돈 없을 때는. 그지? 근데 뭐 할 때는? 아, 포기한다고 했잖아. 거기 포기. 됐어요? 그래서 보통 주인들은, 머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두 명이 임차면 두 명을 같이 모여서 같이 묶어서 보통 하는 게 맞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18번까지 했고요. 다음 상가 건물 갈게요. 상가 건물 또 한 문제, 몇 개 문제 풀게요. 상가 건물은 최근 개정된 내용 있죠? 아마 그 중심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2번. 상가 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임대인의 목적 건물 일부를 모하기 위해서 개축. 자, 회복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생각해봐. 일부 개축.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하면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지금 건물 하나 있을 때, 요 한 부분을 갖다 뭐 하면서? 뭐 개축한다고 나가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상가 임차인데 절대 불리한 거지. 그러니까 일부 개축하면 안 되지. 뭐야? 전부 개축 또는 뭐야? 대부분, 예? 고칠 때 하는 게 맞겠다. 특별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임차인한테 뭐 한다? 유리하게 해석하란 말이야. 윤 동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 신청합니다. 반대 의무 이행.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자, 반대 의무 이행이 뭘까요? 그래, 주는 거. 그래, 주는 걸 법률용으로 얘기해봐. 아, 인도도 더 멋있게 얘기해봐. 더 멋있게 해봐. 알고 있어. 그럼 힌트 드릴게. 전세권에서는, 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이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지. 그럼 전세권자가 서로 동생 관계 있으면 서로 항변권 있지. 그러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거 준다고 그랬지. 그 주는 게 뭐야? 주는데 저쪽 안 주지. 그게 뭐야? 그렇지. 그거. 이행지체.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이행지체 빠트려야지 경매 들어갈 수 있지. 근데 특별법은 그 반대 의미 얘기는 뭐냐면 이행지체 빠트리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란 얘기야.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주택인도 상가건물 인도가 집행개시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죠. 왜? 인도하는 순간 다 날라가. 어? 그러니까 뭐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뭐야?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 다른 말은 뭐죠? 반대 의무 이행의 주택인도지 상가보험 인도지. 지금 뭐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것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 아니다. 기억하세요. 일반법, 민법, 전세권은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 들어가는 거야. 근데 특별법은 이행지체에 뭐 하지 않고도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거기 반대 의무 이행이 뭐야?
정도가 반대 내 거 인정이 될 거 아니야. 반대 의문이 내 거 내 거 주택 면도가 집행되지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디귿 임차 건물 소재지. 자, 임차 건물 소재지 대전 적으세요. 대전 임대인 주소지 미국 LA야. 어디라고요? LA. 그래서 다른 경우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디다가?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되지. 어디가 아니다? 아니죠. 너무 심했나? 만약 대전이고 주인이 제주도에 살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왜 내려가 거기? 여기 살고 있는 주소지 거기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읽으면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다음 차임 증액 청구는 차임 증액 후 2년이 아니고 뭐요? 1년이죠. 자, 다음에 318페이지 3번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약 권리금 회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뭐하고 있다? 신설 규정이죠.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특별법 상가 건물만 있다. 됐어요? 는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인 임차인의 비용 상청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상가 임대차에요. 비용 상한청구권 규정 없어요. 상가 임대차에는 뭐가 없다? 비용 상한청구권 규정이 없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법 민법 626조로 가야 돼. 일반법 민법 626조 강의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럼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니은 틀렸네.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 건물을 뭐 했다? 임차인자에게 보호증금 중 일정의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했죠? 일단 기간이 만료가 됐지. 주인이 보증금 안 주지. 그냥 건물 비워주면 내 대항력 확정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뭐하고 격려된 다음 다른 곳으로 비워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얄밉게도 그 건물을 다 쪼개서 수액으로 전부 다 놓은 거야. 전부 다 몰아놨다고요? 수액. 그러면 그 주택, 만약에 이 이제 상가지, 이 상가 만약에 경매가 됐어. 누가 먼저 받아야 돼? 수액이 먼저 받아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돼? 아니지. 정상적이면 원래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건물을 전부 다 뭐로 쪼개서 수액으로 놔더라도 건물이 경매되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받아야 되지. 원래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할 필요가 없었잖아. 원래 주인 됐으면 원래는 보증 받고 나갔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뭐가 된 다음? 격려된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보증금 일정이 들어왔지? 그럼 누가 먼저 배당받아야 돼? 그렇지. 그게 논리란 말이야. 논리는 그 상황 상황의 그 지문에 집중해서 그렇다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연습하신 분은 지문을 보면 생각이 나. 근데 외워서 답을 쓰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당황한단 말이야. 외운 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하잖아. 그럼 답을 못 써. 그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글자 읽고 내가 기준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항력 발생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며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는 거야? 경매시. 아셨어요? 경매시 확, 그러니까 슈퍼이다 아니다는 뭐하고 관계없어. 확정이 아무 관계없어. 대항력 언제 갖췄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확정일자는 경락대금 들어가는 뭐다? 입장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320페이지 6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 했어요. 1. 서울에 사는 상가 건물. 서울의 환산 보증금은 4억입니까? 그러면 월세가 300만 원이고 보증금 1억 5천이죠? 그럼 보증금 1억 5천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300만 원 곱하기. 자, 질문할게요. 100분의 1입니까? 1분의 100입니까? 응? 1분의 100이야. 100분의 1 아닙니다. 조문에 1분의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억 더하기 1억 5천이니까 4억 5천이잖아. 그럼 적용 안 되겠다. 두 번째, 임차 기간 몇 년? 2년 정했어요. 1년 본다? 2년 정했으면 2년이지 뭐. 주택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 보죠. 예? 상가 1년 미만 정하면 1년 보죠. 근데 그 이상 정하는 것은 관계없잖아. 틀렸죠? 다음 세 번째,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을 뭐하면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이 아니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등록증 교부되면 늦잖아, 날짜가. 신청해서 나중에 교부가 되겠죠? 그럼 뭐야? 신청 다음 날이지 뭐가 아니다? 교부 다음 날 아니죠. 네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뭐 했다? 전대. 전천일을 뭐 하면서?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했죠. 이때 임차인은 간접 점유죠. 전체는 뭐고? 직접 점유. 임차인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면 간접 점유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조심할 것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전차인이 안 돼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할 때는 기준이 누가 아니고 간접이 아니고 뭐다? 직접 점유. 그래서 무단 전대했을 때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 점유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닙니다. 4번 간접 점유 얘기야. 보호됩니다. 다섯 번째,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 구별한 임차인이 뭘 하였다가?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뭐예요?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다시 부활할까요? 아니면 그때부터일까요? 그 이유는 이해관계는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딱 끝나면 폐업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똑같은 내용 하더라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요. 계속 넘기세요. 326페이지 가세요. 13번하고 14번 꼭 기억해 두세요. 최근 신설된 조문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시 끝나기 3개월 3자 동그라미.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방해가 아닌 것 했습니다. 읽어보는 그대로일 것이고요. 자, 5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 아닙니다. 1년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근 신설된 조문은
숫자 조심하면 될 거야. 뭐 조심? 숫자 조심. 권리금 3개월 들어가고 그 다음 뭐죠? 1년 6개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형, 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뭐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의 뭘 말한다? 대가를 말한다. 두 번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뭐요?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뭘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는 3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뭐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맞고요. 다섯 번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10년이 아니고 3년. 자, 3자 쓰세요. 맨 꼭대기 13번에 거기도 3개월이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한번 이거 읽어봐. 이거 정확히 읽어봐야 돼요. 뭐다? 이거 뭐죠? 읽어보세요. 무슨 법? 3자가 많다. 먼저 1. 계약갱신 뭐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네? 3기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뭐죠? 또 몇 기 연체하면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그죠? 해지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죠? 몇 개 아니야? 3기 3기죠? 또 권리금 가지고 놀 때 권리금 가지고 놀 때 어떻게 돼요? 3개월 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몇 개월 전? 3개월 전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 있잖아요. 무슨 배상? 손배 청구되는 손해배상 있잖아. 이것도 10년 아니잖아. 10년 아니잖아.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그죠?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아, 그럼 참 뭐가 많구나. 3기 뭔 소리야 있다고. 몇 기? 3기 이건 몇 개월? 3개월. 그죠? 몇 년 또? 그래서 읽을 때 뭐한다? 그 다음에 13번에 5번은 뭐예요? 1년이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예? 하지 않으면 그죠? 권리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1년이 아니고 뭐다? 설마 1년 6개월 장사 안 할 리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상가 건물 무슨 법? 임대차 보호법. 주택은 2가 많아. 어? 주택은 해지세가 몇 기? 2. 2기야. 또 몇 초냐? 그건 주택 2대차 보호법. 뭐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삼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세요. 삼자.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